새까맣게 타버린 밤에 길을 잃고 넘어져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모든 것이 엉킨 허공에 네 이름을 불러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모든 불빛들이 커져가 조금씩 두려워져 너와 내가 가는 이 길이 돌아올 수 없이 말아도 내 옆에 서서 마음속에 외치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면 억지로 감추지 마라 그건 스스로에 대한 가장 큰 폭력이다 악을 행하는데 초월적 존재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조셉 콘라드 자넨 그 걱정부터 버려야 돼 가지 머릿속에 호소하는 적과 싸우는 건 어려운 일이다 샌디 킴튼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 악마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 때로 신념은 거짓말보다 더 큰 세상의 적이 된다 니체 간 끔찍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 소크라테스 운명은 큰 불행을 주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푸블리우스 사이러스 그동안 이런 얘기 왜 경찰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사실이 거짓말이 됐고요. 거짓말이 환상이 됐다가 환상이 망상이 됐어요. 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어리 희망은 사악한 것이다. 그 때문에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니체 가늠을 행한 자는 사형을 집행하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잔혹한 형벌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면담 영상 돌려보세요. 네. 출애굽기 2장 3절.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모세야, 헤브론의 아이는 물에 빠져 죽었어야 했어.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건 볼 수 없고 심지어 만질 수도 없다. 그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헬렌 켈러. 단언하건대 신도 악마도 지옥도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 마라. 니체. 언니만 없으면 우리 송이가 대회에 나갈 수 있을 텐데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고 작은 죄가 사람을 파멸시킨다. 번연. 긴급 수사 업무를 설치합니다. 어머니의 빠른 검거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프로파일이 맞다면 범인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연쇄살인범보다 더한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내가 폭력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자체는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폭력을 행하는 이상 악은 영원하다. 간디. 선은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도스토옙스키. 비극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일 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로버트 케네디. 프로파일러는 제주도 민간설화에 나오는 삼족구를 프로파일러에 비유했습니다. 이 삼족구는 구미호를 잡는 역물이죠. 인간에게는 이로운 존재이지만 다리가 셋밖에 없으니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역사적으로 삼족구의 그 불완전함이 구미호를 이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무기가 되는 거죠. 인간 곁에 있지만 인간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되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인간 사회의 선과 악을 형상화한 삼족구와 구미호는 단적으로 프로파일러와 사이코패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과 악마가 싸우고 있다. 그 전쟁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도스토옙스키.